이거요? 예. 잠깐만, 이거 배 아니에요? 네. 금손 아저씨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게 한 대망의 작품. 살아있어요. 저 군함이라 생각하면 오산. 군함 위에 빼곡하게 들어선 게 사람? 군인 한 명의 크기는 쌀 한 톨도 과분하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다큐멘터리 사진에 이게 러시아 군들이 이게 단순히 끊어진 다리에 나무를 채워서 지나가는 흑백 사진 한 장을 보고 제가 모티브를 느껴 동기를 느꼈어요. 찰나의 순간을 담은 사진 한 컷도 아저씨 손을 거치면 놀라운 작품이 될지니. 참혹한 전쟁 말기. 패배한 독일군의 공황 상태를 담은 작품인데. 아니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군의 위엄과 패배 후 포로가 된 독일군의 참담함이 확연히 대립한다. 네. 물이 정말 표현이 전쟁 너무 잘했죠. 전쟁터에 끌려와서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은 포로 신세가 돼갖고 자포자기한 그런 느낌으로 이게 스토리를 한번 짜봤던 디오라마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규정하고 여기 동작이. 일단 이 원목은 제가 조그만 나무를 이제 직접 산에서 구해와서 잘라서 채우는 거고요. 디테일이 진짜 정말 작은 소리잖아요. 빈틈없이 디테일이 살아있는 작품. 거미줄까지. 이야, 지나가는 이 나무 다리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공부하고 어울릴 재료를 직접 구해 만드는 디오라마. 실제 흙이며 돌부터 재활용품까지 쓰이는 재료부터 남다르다. 100점 만점 100점인데. 안 되면 될 때까지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고민을 거듭한다고. 여기 갑판 보이시나요 혹시? 갑판? 갑판 네. 보여요. 이게 뭐 같아요? 나무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뭐요? 이거 예, 잠깐만 수첩 같은 거네? 예 우리에게 단어장이에요. 평범한 종이라도 아저씨의 손에 닿으면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갑판으로 대변신. 눈으로 보고도 지금 안 믿겨지는데. 이게 지금 나무 뿌리 부분이에요. 제가 거꾸로 운영한 거예요, 이거를. 아, 나무로. 아프리카 지역에 분포하는 아오밤 나무는 발상의 대박. 전환으로 완성하고. 대박. 와. 와. 라타이딩엔 헨트풋을 둘러줬다. 이야. 선박의 굴뚝엔 솜을 붙여 피어오르는 연기로 표현 끝. 제가 나이도 뭐 좀 적은 나이는 아닌데 이렇게 장난감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사실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 디오라마의 끝판왕은 바로 이것! 세상한 분위기마저 느껴지는 이 작품은 우와, 진짜. 해전 후 폐허로 변한 베를린의 모습을 변했는데 건물 부서진 거 하고 아 저거 뮤지컬 전쟁이 휩쓸고 간 참혹한 거리 풍경을 그대로 축소한 듯한 작품 그을린 자국하고요 네, 이게 게. 최고인데요 진짜 대체 어떻게 탄생한 걸까? 아 진짜 아, 이게 원작이 나올 것 완성된 같아요. 건 아닌데요 작업 중인 건데 이거 완성되면 꽤 잘 나올 것 같아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작품을 보여주는데 가까이서 보니 정말 폐허가 된 현장을 옮긴 듯한 모습 실제 이렇잖아요 더욱 놀란 걸 바닥부터 건물까지 모든 걸 아저씨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 완성했다는 땅은 뉴스 찍어놓은 것 같아 뉴스 장면 같아요 네.